네, 오늘 뭐 보살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예전 기억 떠올려 보면 당연히 성공적인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패했던 경험들 얘기해 줬던 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서 저도 뭐 저희도 아직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랑 한번 그 인연이 있었던 게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그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를 그리는 걸 사실 제가 알바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이제 돈은 못 벌고 그래서 이런 알바들을 했던 게 처음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의 이제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창업자 또는 이제 PO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한 9년 정도 일을 해왔고, 현재는 한네 번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디스그라운드라고 하는 아티스트 어떤 재능 마켓 서비스로 이제 처음 창업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해먹남녀에 이제 합류해서 제품 기획이랑 전략 쪽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뱅크샐러드에서는 뭐 자산, 뭐 마이데이터, 뭐 실험 플랫폼과 같은 제품들 만들면서 회사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보살핌 창업을 했습니다. 보살핌에 대해서도 좀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보살핌은 장기요양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저희가 현재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월급 낼때 이제 급여 명세서에서 이제 내고 있는 사대보험과 같은 형태 중 하나인데 방문요양부터 시작해서 뭐 노치원이라고 하는 데이케어 센터, 뭐 요양원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노인들이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정책이고요. 다만 아무나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이제 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 장기요양기관은 뭐 그에 필요한 어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O2O 서비스처럼 어떤 어르신이나 뭐 보호자랑 요양보호사가 다이렉트로 연결은 될수 없고 이렇게 중간에 어떤 라이센스를 받은 중개기관 같은 곳들이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다음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전국에 되게 많은 방문요양 센터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을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 웹이랑 카카오톡 기반으로 저희가 뭐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부모님은 장기요양 등급이 얼마나 나올까? 돌보는데 비용은 또 얼마나 나올까라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조회하고 그다음 장기요양 등급도 신청을 쉽게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 외에도 뭐 가사 지원이나 뭐 병원 동행이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뭐약 배달 같은 것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노인 돌봄에 필요한 다른 영역들을 저희가 채워드리면서 보호자들이 가진 부담을 줄이게끔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다음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분이 집으로 어쨌든 오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직접 방문요양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 장기요양기관을 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신규 고객을 수급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오프라인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해봤지만 신규 고객 유치하는 비용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근데 이 부분은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요양기관이나 서비스들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더라도 그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어떤 뭐 강남 역삼동에 있는 고객을 유치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할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근처에 살지 않거나 우리 풀이 없다면 사실 채용 공고 올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고객들은 이제 계속해서 뭐 요양보호사 매칭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센터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추천받은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일단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서비스를 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보거리는 요양 일자리를 한눈에 볼수 있게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뭐 도보 15분, 뭐 30분 내 일자리를 저희 서비스에 와서 쉽게 찾아보고 정보를 등록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어 파트너 안에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등록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 카톡으로 최신 요양 일자리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뭐 지금 정식으로 출시한 건 아니고 베타 버전으로 내놓은 지 이제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회사의 미션과 되게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여 누구나 노인 돌봄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든다라는 미션 아래 뭐 여러 제품과 뭐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파운더 진호님과 이제 선호님과 이제 함께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진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UIX 디자인이랑 이제 PO의 어떤 그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 오셨고, 이제 선호님은 이제 15년 넘게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쌓아 오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한 분이랑 이제 간호사 출신의 이제 마케터 한 분과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뭔가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서재석 교수님이란 이제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찾아가면서 저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창업을 하게 되고 이제 디벨롭 해왔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뱅크셀러드를 퇴사하면서 뭐 8년 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쉬엄쉬엄 좀 이직을 준비할 겸 그리고 좀 휴식기도 가질 겸 이제 먼저 퇴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그냥 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장년 분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는 이제 문제를 포착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뭐 소프트나 에어테이블 같은 노코드 툴을 기반으로 어떤 청년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보고 가설을 검증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취미 교육도 해보고 뭐 전문적인 교육도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해봤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공하려고 했던 가치만큼 고객들이 그 가치를 느끼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서비스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뭐 고객 인터뷰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특정 세그먼트를 발견하게 됐는데, 뭔가 카톡은 하는데 결제는 어려워하는 분들, 그래서 뭐 자식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거 결제해줘라고 보내는 그런 어떤 세그먼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그래서 뭔가 뱅셀에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간편결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뭐 이런 가설들도 검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때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50, 60대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어떤 제품들을 잘 활용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좀 접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가 분명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계속 하다가, 장기 요양과 관련된 그 니즈나 어떤 문제가 크다라는 걸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는 그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걸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걸 왜뭐 받으려고 하는지를 더 들여다보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뭐 이제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다른 뭐 가족들이랑 어떻게 뭐그 부담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알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요양 예상 등급을 조회하고 뭐 비용을 조회하는 그런 기능들로 처음에는 간단하게 POC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전환율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 이거는 충분히 고객들한테 니즈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어떤 비즈니스를 붙여야 될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뭐그 요양 서비스나 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전국에 있는 분들을 뭐 수소문해서 미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설 요양보다는 그 어떤 방문 요양이 훨씬 초기 투자금도 낮고 그리고 되게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방문 요양과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을 하면서 9월부터는 이제 초기 팀 셋업도 하고 법인 설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저희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되게 많이 도와드리면서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이제 곧 받을 그런 잠재적인 고객들을 저희가 확보를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 11월에 이제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문 요양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뭐그 후로도 사실 되게 많은 시행착오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희가 뭐 이런 간단한 온라인 마케팅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어떤 소재들이나 어떤 메시지가 고객들한테 이제 그 고객들이 반응을 할까를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 일단 뭐 이런 지금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그 코파운더들끼리 뭐 이런 동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뽑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뭐 홍보하고 방문용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직접 그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로 고객들이랑 계약하러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에서는 저희가 결국 그 고객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면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 3시간짜리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기존에 방문용 했던 것과 다르게 서비스가 될수 있게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고객들이 이제 뭐 우리 부모님 돌봄이 필요해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저희가 정규직 요양보호사도 채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쿠팡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쨌든 사람이 가서 뭔가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도구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더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어서 방문량 전문 키트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오퍼레이션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매출이 조금씩 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고무적이었던 거는 저희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게 고객들한테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4~5배가 높은 고객 유치 비용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객을 유치했지만 요양보사를 저희가 정규직 요양보사를 매칭하지 않고 다른 일반 요양보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매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탈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초기 가설이었던 장요양 등급 신청을 도와주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장요양 등급을 받아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거다. 그러면 그 전환율이 그래도 한 20, 30%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전환율도 생각보다 많이 더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걸 뭔가 용이하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어렵다라는 이슈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됐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당장 뭐 일이 급한데 고객 수급이 늦어지게 되면 다른 센터들을 통해서 이제 이탈되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신규 고객 유치에만 집중을 했는데 기존 고객이 쌓이니까 기존 고객들한테 저희가 피드백 하거나 아니면 뭔가 CS가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그런 문의들을 저희가 뭐 사람이 다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진짜 고객들한테 우리가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클을 한번 돌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돌봄 공백이 발생을 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객을 수급하고 나서 요양보호사를 매칭할 때까지 기다리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 이제 왜냐면 보호자분들도 이제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좀 하소연하는 경우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모든 분들을 채용하지 뭐 모든 분들을 뭔가 검증하거나 아니면 교육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션이나 비전들을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의 어떤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좀 이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 한 중순부터 이제 그 케어 파트너에 대한 POC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한, 뭐, 길면은 한 7, 8일 정도 동안 이제 구현을 하면서 POC 1차부터 4차까지 저희가 중요하게 검증해야 되는 가설들을 정해서 이제 실행을 해왔고, 그걸 해보니까 이제 애큐이션도 그 실제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받는 애큐이션 코스트도 한 4천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았고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케어 파트너에 들어와서 정보 등록을 완료하는 비율도 한 11에서 13%. 그 저희가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 지역에 있는 요양 일자리를 찾은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정보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주소 변경을 그 해본 고객들의 등록률이 한그 다른 고객들보다 한 3배 이상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POC 버전이라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고 조악한 형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리텐션이 꽤잘 나오는 것들 보면서 이게 요양보호사분들한테도 충분히 필요한 서비스였구나. 우리가 충분히 요양보호사의 풀을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접 저희가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들도 저희가 모아야 됐기 때문에 그 센터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콜드 메시지 같은 걸로 보내서 좀 구인 공고 올려봐라라는 걸 해봤는데 실제 저희가 그렇게 콜하거나 메시지를 한거 대비해서 등록을 완료하는 비율이 한14%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등록하는 분들은 14개 정도까지 그 하루 만에 14개까지도 올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그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들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뭔가 그 검증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요양보호사를 구인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앞으로 뭐 노인 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그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가 있는데 2030년만 돼도 한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요양보호사가 제가 뭐 예상했을 때는 뭐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꾸준히 계속해서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가 저희만이 아니라 장기간 기관들한테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카이고워커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라이투커리어라는 회사는 뭐 이런 어떤 그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 2천억 넘게 매출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한 2조 가까이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른 기관들이 쓸수 있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의 비전들을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일단 요양 직군의 구인구직 서비스를 저희가 뭐 빠르게 구현을 해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일단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장기요양 그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을 저희가 직접 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을 중개하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최적화된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어르신 돌봄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회사가 발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방향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좀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금 마케팅 쪽 리드를 해주실 분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그 주변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있다면 저희 뭐 보살핌 뭐그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